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띵글비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영화 카운트를 보고 와서 진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화 카운트를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이 진해입니다. 예전에 진해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진해가 예전에는 경상남도 진해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창원시에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일반 구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해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영화에서도 벚꽃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아름답다, 배경이 아름답다, 화면이 예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벚꽃의 힘이었습니다. 벚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그래서 진해 군항제라고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지요. 3월, 4월이 되면 벚꽃이 필 텐데요. 그때 이제 진해를 갔다 오시면 정말 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실제로 진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저는 그 벚꽃 화면이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도 정말 영화를 본 가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해하면 벚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해 중앙고가 나옵니다. 중앙고가 찾아보니까 그 실화의 주인공이었던,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박시현님의 실제로 모교였죠. 진해 중앙고가. 그런데 이제 그 진성규 배우님은 사실은 진해 고등학교를 진해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고가 중앙고는 아니고 진해 고등학교였는데 박시연님의 사실 진짜 모교가 중앙고였던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진해 중앙고도 굉장히 운동장도 넓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중앙고와 진해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은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진해가 굉장히 유명한 게 벚꽃 말고도 해군이 유명하죠.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인데요. 사실 이제 지명의 옛 이름들을 보면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전이 있는데 대전은 옛날 말로 하면 한밭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큰 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자로 풀이하면 클 대자에 밭전자니까 큰 밭이 있었다. 밭이 많은 도시였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서울을 예전에는 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양의 한자를 또 표지를 해보면 한강, 한강의 북쪽에 있었다 해서 한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강의 북쪽에 있는 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해는 뭐냐? 그러면 진해는 진압할진해 바다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진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이 있는 거죠. 뜻을 알면 바로 도시의 특징이 떠오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해군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고 해군들이 반드시 여기를 들러야 되는 그런 요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진해를 가시면 해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서 그 벚꽃이 유명한 철도길도 걸어보고요. 그 다리도 걸어보고 또 그 벚꽃 빵이라는 것도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 먹어보고 정말 봄이 되면 떠오르는 그런 도시인데 영화를 보니까 한 번 더 방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도시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시면 또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네, 해봤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 영화에 보시면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런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영화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진짜 진해를 한번 가게 되면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